자, 윤혜림 대표는 오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전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원조 아이돌의 노래 제목이었는데 자, 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역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힌트가 뒤에 나온 것처럼 엔터주들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주가도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미일 것 같은데 윤혜림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인데 또 조용히 숨 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질주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오늘 이제 엔터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에 엔터주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때 강력한 외인 매수세로 급등을 보였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K-POP 음반 수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1위, 그리고 눈에 띈 것이 중국을 조금 제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2위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특이점이 올해 상반기 K-POP 스타들은 이제 미국에서 사실 BTS의 팀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중소기획사의 이 신인 걸그룹인 5050의 노래가 미국에서 먼저 흥행을 한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이 10대, 20대들의 K-POP에 대한 관심 증가가 계속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올해 발매된 이 K-POP의 음반들의 초동 판매량도 재차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콘서트 시장도 굉장히 지금 활발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월드 투어의 회당 규모 역시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BTS가 아니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기록들을 이제는 다양한 K-POP 아티스트들이 달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K-POP의 기존 시장인 이 아시아권 팬덤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신규 시장인 이 서구권 팬덤의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조금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터주들 여전히 뭐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이 K-엔터의 힘은 전 세계로 점점 더 파워도 막강해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잘 나가고 있는 엔터,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데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보면서 공략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JYP 엔터를 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제 곧 실적 시즌 앞두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51억 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를 볼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회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JYP 하면 트와이스와 이 스트레이키즈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스트레이키즈 정규 3집 역시 역대급 성적을 내고 있고 또 초동 판매량이 이 461만 장을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훌쩍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YP의 오래된 이제 걸그룹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한국을 시작으로 호주, 일본, 북미 등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이 22개 도시 그리고 38회의 규모로 총 6회의 스타디움 공연이 포함된 이 트와이스 자체 최대 규모의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회사 JYP 샵에서 운영 중인 MD 매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실적에 되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2회 그룹인 최근에 엔믹스 싱글 앨범 초동 판매량도 100만 장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엔믹스의 성장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 아티스트의 이 활발한 활동 그리고 국내외 신인 데뷔로 성과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제 이번 달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의 프로젝트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런칭이 될 기획입니다. 뭐 이미 일본에서는 이 니쥬의 데뷔를 통해서 수익 메모텀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프로젝트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정말 JYP는 뭐 한국, 일본, 미국, 중국에서 이 아티스트 라인업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어서 실적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JYP 지금 현재가에서 이제 내가 한 중장기 정도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15만 원 정도까지 보고 이제 JYP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엔터주로 JYP 엔터 소개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엔터 종목을 보시나요? 네, 이제 이후에는 하이브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브요? 이제 JYP는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있다면 이제 하이브에는 방탄이 없어도 세븐틴과 르세라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틴 759만 장, 르세라핌 159만 장으로 역대 최대 앨범 판매량 기록을 했고요. 이제 공연 실적 같은 부분은 이 BTS 슈가와 TXT 월드투어 등으로 이제 69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나 이제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된 원가 반영으로 수익성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달에 14일에 이 BTS 전국 솔로곡 발표를 시작으로 또 작년에 데뷔를 했던 이제 뉴진스가 컴백을 했죠. 그리고 또 플레디스 소속사의 신인 보이그룹을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뉴진스가 컴백을 하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화제성이 높은 아티스트들의 소속사가 대부분이 이제 하이브 소속인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실적 기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하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BTS가 이 장점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는 이 말이 좀 옛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BTS 솔로, 세븐틴, TXT, 뉴진스 등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 라인업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보자면 하이브도 최근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로 봤을 때 한 28만 원 선 그리고 그 이상 30만 원 선까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두 가지 하이브와 JYP 엔터 지금 약간 눌리고 쉬었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키워드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반 소장님은 엔터주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일단 그 내가 제일 잘 나가인 그 엔터 그 회사는 당분간 좀 못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제가 봤을 때 SM을 좀 주목해보자 라는 예. 말씀드리겠고요. 이 SM이 최근 그 엑소 정규 7집, 그러니까 엑지스트에 대한 서클 주간 차트 이관왕을 좀 기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그 음반 판매량이 107만 장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통산 7번째 밀리언셀러로 좀 등극이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최근 17일에 그 NCT 드림이 그 정규 3집을 냈는데 저는 ESTJ인데 ISTJ의 음반을 좀 발매를 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NCT의 완전체인 그 NCT 127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 있고요. 또한 이제 신인 보잉 그룹 두 팀이 앞으로 나올 전망이고 또한 에스파에 대해서도 북미 대비에 대한 다른 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SM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 관점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여기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네. 2분기 실적은 광고 사업 부진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좀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됐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그렇게 좀 전망치는 크게 기대는 하지는 어렵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3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형 주가에서 지금 흐름들을 보자 한다면은 13만 원만 먼저 잘 안 하게 된다 한다면 그다음에 좀 추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은 중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